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씀씀이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의 명사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씀씀이가 크다, 씀씀이가 다르다 라는 표현과 같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자주 사용합니다. 이러한 씀씀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씀씀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마음 쓰는 것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돈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면 좋습니다. 반대로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다면 나쁜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 달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남을 돕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남을 해치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 씀씀이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이 가지게 하신 정신은 너그러운 정신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온 천연계와 하나님의 계시에 분명히 보여 나타나는 정신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정신이란 주고 또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가 이러한 너그러운 하늘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은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가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